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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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다 쓰 아. 뭐요?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,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매 영상마다 추첨을 통해 만원권 문화상품권을 5분께 드리겠습니다. 자, 유튜브 친구들, 안녕, 세아입니다. 그리고 나는 듀듀만 듀. 예, 오늘의 먹방 메뉴는요, 엽기 떡볶이보다 더 매운 벌떡 제일 매운 맛 떡볶이입니다. 안에는 각종 어묵이 있고요. 그리고 튀김 계란 두 개, 비엔나 소세지, 그리고 치즈, 그리고 떡, 각종 채소 해가지고 들어가 있고요. 가격은 이거랑 이거랑 세트로 해가지고 17,000원입니다. 거기에 오징어 튀김 4개 시켜서 3,000원에 김말이 3개에 2,000원, 튀김 만두는 제가 또 3개에 2,000원짜리인가 그거를 또 추가했습니다. 잘 먹도록 하겠답니다. 잘 먹겠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은 만두는 오리날개로 드리겠습니다. 오리날개 제일 좋아하니까 얘 또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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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다 쓰. 뭐요? 자,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요. 그리고 유튜브 여러분들, 제가 새아 게임 채널이라고 게임 채널도 만들었거든요.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. 만두요. 기다려. 고개 돌려. 기다려. 흥분하지 마. 쓸개골 나가요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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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. 불쌍한 표정 안 통해. 삐져가지고 고개 돌린다고? 먹어. 잘 먹겠답니다. 저도 잘 먹겠답니다. 잘 먹겠답니다. 일단 처음에는 여기는 좀 좋은 게 뭐냐면 어묵이 다양해요. 어묵이 되게 종류가 막 이런 어묵도 있고 뭐 이런 어묵도 있고 넓적 오뎅도 있고 다양해가지고 그게 좋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요 뭐 길다란 어묵 이런 것도 있고 What the heck? 와 매워. 와. 와, 한 입 먹었는데 바로 온다. 이거지. 17,000원짜리 시키면 튀김 계란, 튀김 계란도 두 개를 주고 비엔나 소세지도 옵션 안 시켜도 들어오고요. 어묵도 다양해요. 한 4-5가지가 있어요. 주먹밥도 주고 이거 해가지고 17,000원. 벌떡. 자, 주먹밥을 하나를 찍어서 올리고 비엔나를 올리고 그 다음에 넓적 오뎅 탁 올리고 치즈는 담는다고 살짝 굳었지만 그렇지만 치즈를 꺼내서 치즈 여기 어디 있노 치즈 일로와. 치즈 하나 해가지고 먹으면은 고소하고 맛있거든. 치즈 이렇게 싹 해가지고 이야 이게 진리입니다. 약간 소스가 어떠냐면 막 포장마차 같은데 떡볶이집 가면 소스가 살짝 막 국물처럼 흐르지 않고 약간 묽은 물 따야 되나 쫀득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물 따야 되나 이렇게 물처럼 안 흐르는 거를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좋아. 자, 먹겠습니다. 일로 와. 걸쭉하다 아주 걸쭉.
아, 매워. 튀김 만두 되게 바삭바삭할 것 같아요. 만두랑 자리 바꾸자. 나 왜 내가 먹방 비제 먹방 비제인데 먹비인데. 와. 여기에 계란이 그냥 원래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. 두 개. 반으로 딱 나눠서 국물에 찍어가지고 이빨 찍어서 반토막은 맛있다. 완전 맵긴 해요. 베이나 소세지. 하루에 세 끼 다 먹어요, 저. 네 끼 먹을 때도 있고. 이번에는 넘사벽 오징어 튀김. 튀김이 뭔가 되게 바삭바삭한 느낌이에요. 기름도 다 쫙 뺀 것 같아. 휴지 이런 거나 뭐 해가지고. 매운 거면 땀 흘려요. 또 찍어서 여기 벌떡이요. 자, 이번에 떡을 찾아가지고. 저는 오뎅파긴 한데 또 떡을 먹는 걸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이런 어묵, 요런 어묵, 넓적 어묵, 또 이런 어묵 종류가 다양해서 좋아요. 그래서 이 어묵 씻는 식감이 또 달라. 이거 뭔가 그 유부 같은 거 있죠? 유부 같은 느낌이야. 맵기는 엽떡 제일 매운맛보다 맵고 이것도 제일 매운맛이거든요. 근데 좀 약간 달달한 맛은 있어요.
살짝 땀 날라 그래. 이번에도 주먹밥을 살짝 하고 비엔나 올리고 계란. 아, 튀김이라 잘 안 뜯어진다. 계란 올리고 와 치즈는 구워도 맛있거든. 치즈 와, 와 약간 매워서 어질어질하다. 약간 매울 때 단무지 맛있다. 이거는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혼자서는 절대 못 먹고 튀김도 이 정도 시키면 이게 26,000원치거든요 전부 다 해서 3, 4명은 먹어야 될 것 같아. 와 맵다 튀김만두. 나 만두가 제일 맛있어요. 만두가 진짜 바삭바삭해. 날라와서 오세요. 떡볶이는 남아도 안에 면만 없으면은 국물도 안 쫄아들고 어차피 뭐 오뎅이 좀 먹겠지만 살짝 물 넣어가지고 먹으면 되니까. 계란은 내가 터뜨려 먹고 싶은데 나중에 남으면 또 한 번 더 먹어야 되기 때문에 터뜨려 먹는 건 나중에 두 번째 터뜨려가지고 거기에 주먹밥 비벼가지고 먹으면 맛있거든요. 계란이 여러분들 이 튀긴 계란이 진짜 맛있다. 나는 원래 노른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노른자는 안에 솔직히 똑같지만 그 계란 흰자에 그 튀겨져 있는 게 되게 쫀득쫀득하다 느낌이. 이렇게 먹으면 아쉬운 아까 아, 맛있는데 나중에 남갔을 때 먹게. 엽떡에 비하면 양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? 비슷해요.
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 엽떡은 뭐 2만원, 2만천원짜리 시키면 절대 스폰 아닙니다. 네, 스폰이면 방송 접을게요. 그리고 벌떡 깡개 잡은 좀 주세요, 스폰. 응. 엽떡은 기본 시키면 추가 안 하면 2만천원 정도에 튀김 한 야채 하나, 뭐 김말이 하나, 튀김 두 개 해가지고 주먹밥 하나에다가 오뎅, 떡 이렇게 2만천원이잖아. 이거는 이거랑 이거랑 17,000원이야. 근데 여기 안에 비엔나도 많이 들어있고 튀김 계란도 두 개나 들어있고 치즈도 조금 들어있고요. 그리고 오뎅 종류가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나 있어요. 떡도 있고요. 그래서 다양해서 먹기가 좋아. 그게 나는 좋더라고. 돈 몇천원 좀 아끼면서. 근데 튀김은 시켜줘야 돼요. 추가. 보면 비엔나도 있잖아. 칼집 내가지고. 와, 땀나. 나는 이 비엔나랑 주먹밥이랑 국물이랑 해갖고 같이 먹는 게 맛있더라고, 제일. 와, 나는 이거 만두가 나는 제일 맛있는 게 만두가 찍어 먹으니까. 미안해. 이게 베스트고, 그 다음에 튀김 만두 맛있고, 그 다음에는 아까 그 약간 유부 같은 그 오뎅 있지. 그게 씹는 식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뭔가 튀김이 그 뭐라 해야 되지? 빵 중에 소라 모양 생긴 거 있잖아. 소라 모양처럼 그 겉이 바삭바삭한 그 빵이 있잖아요. 그것처럼 튀김이 뭔가 여러 겹으로 느껴져. 그 되게 바삭바삭해. 맛있게 먹는 거 같진 않네. 이런데 아, 초반에 맛있게 먹다가 살짝살짝 배불러지니까. 크로아상 맞아요. 그 느낌이야. 이런 만두 처음 먹어보네. 아, 치즈. 치즈 아마 안에 숨어 있을 텐데. 와, 지금 매워가지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다. 어? 치즈 다. 비엔 주먹밥 올리고 치즈. 비엔나 올리고 넓적 딱 오뎅 올리고 이 치즈 이게 진짜 이게 진짜입니다. 같이 먹을 때 떡볶이는 난 이걸 너무 좋아해요. 이거 찍어 먹어주라고 이제 살짝 배부르긴 한데 제가 막 그렇게 배가 큰 먹방은 못해가지고 전 당 적당량. 옛날에는 진짜 억지로 먹었거든요. 근데 남구면 나중에 먹으면 되니까. 엽떡 시켰다고 에이 먹고 싶을 때 먹어야지. 오징어 튀김 다 튀김이 뭔가 이래. 오징어 튀김 옛날에 진짜 좋아했는데 간장에다가 싹 찍어가지고 포장마차에서. 옛날에는 진짜 포장마차 간장 요새는 막 분무기라든지 붓으로 발라서 먹고 이러잖아요. 옛날에 똑같은데 그냥 다 찍어 먹었거든 사람들.
비위생적이긴 했지. 근데 나는 그때 항상 어떻게 했냐면 간장에 항상 청양고추를 몇 개 썰어 넣어요. 좀 간장이 좀 약간 맵싹하게. 그래서 나는 항상 먹을 때 앞에 부분 살짝 먹고 꼬챙이를 그 구멍난 청양고추 잘라진 부분에 넣어가지고 그거 건져가지고 같이 먹었는데 그게 꿀맛이었어 나는. 매운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. 그리고 약간 국물 먹을 때도 살짝 간장 있잖아. 한번 이불로 오뎅에 찍어가지고 그 빨간색과 플라스틱 컵이었거든. 종이컵이 아니라 거기에 간장 묻은 오뎅을 한번 휘저어줘. 그러면 국물 맛이 좀 더 짭조름하고 맛있어.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. 주먹밥 이거 국물 해가지고 볶아 먹어도 맛있지. 오, 오뎅 맛있다. 오뎅이네. 오징어. 양 진짜 많아요. 밥이랑 먹고 이렇게 하니까. 그래서 오늘 내가 좀 많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좀 많이 못 먹어서 죄송하고 억지로 먹으면 또 병나니까 남은 거는 제가 이거 잘 해가지고 나중에 또 방송하다가 배고프면 먹든 뭐 방송 안 할 때 먹든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유튜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좋아요랑 구독과 알람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. 먹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 만두 안녕. 형님도 구독티 알려드릴게요.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. 구독티가 오늘부로 100장이 보내졌습니다. 그리고 내일 또 100장이 보내져요. 참고해주시고 제가 그 목록을 아직 못 받아가지고 그분들도 지금 정신없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올리면은 제가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